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제대로 하면 끝이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과거 사실 지금 일이 아니야. 과거 일에서 가정할 때는 어떻게 쓰냐, 모양을 잘 보세요. 요렇게 if 소개가 요런 모양이다 이거죠. 진짜 중요하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if 주어 had plus pp. 본 문장은 would, could, should 많이 나오고 have plus pp. 그래서 해석도 과거 일이니까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더불어서 요것도 알아둬야 된다. if it had not been for 요거 뭐뭐시 없었더라면 이래 되죠. 한 단어로 without, but for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이거죠. 얘를 뭐뭐시 없다면으로 해석할까, 뭐뭐시 없었다면으로 해석할까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가 결정한다. 여기가 만약에 얘랑 어울렸다면 뭐뭐시 없었더라면. 여기는 지금 had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침표 꾹 찍었어요. 어? 의문이 아닌데 뒤집었네? 어떤 이유에서 뒤집었죠? if 주어 had plus pp. 얘를 날리면 얘랑 얘를 뒤집게 되는 거예요. had 주어 pp로. 그죠? 그래서 탄생한 게 요거죠. 요거. 원래대로 바꿔봐. if her father had not told her. 만약에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할 목적어 to 더하기 동사. 어떻게 해석해? 목적어한테 to야 하라고 말하다. to wear the a seatbelt. seatbelt 있잖아. seatbelt. 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might have pp. more seriously. 보다 더 심하게 부상당했을 텐데.